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 수량경 기사 강사 고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수량경 기사를 처음 공부하실 때, 그리고 아니면은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특히나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비전공자입니다. 수질환경 기사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네, 비전공자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공부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자, 비전공자 분들하고 전공자 분들하고 차이 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생소한 용어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초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생소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낯선 거예요. 생소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막상 교재나 기출문제 보시면 BOD, COD, MLSS 이런 게 나오실 거거든요. 이게 뭐지? 용어가 낯설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냥 용어부터 이해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론을 공부를 하실 때 다 공부하지 마세요. 용어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스킵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용어가 어느 정도 친해지시면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전공자들하고 똑같이 이해하면서 이제 문제나 아니면은 강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소한 용어는 용어부터 먼저 공부하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초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였죠. 자, 기초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여러분 문제 풀 때 계산형에서 방정식 계산하거나 아니면 또 계산해서 로그 계산하는 게 나와요. 이거 옛날에 공부한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거 수학을 이 로그까지는 잘 안 했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수질에서는 화학이 많이 나와요. 이제 화학 반응식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Na 플러스가 나트륨인가? 이런 화학 기호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응식을 보면은 어떤 게 반응물이고 어떤 게 생성물인지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초 배경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자, 제 강의 중에 기초 입문 강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분, 혹은 너무 오랜만에 공부해서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풀 때 혹은 이론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초 화학, 기초 수학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 전공자들하고 똑같이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비전공자 분들이든 전공자 분들이든 남보다 잘하려고 지금 우리가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만 하면 되니까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기 공부는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1차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도 효율적으로 1차와 2차 공부하는 순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설명드리면, 자, 우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 있죠. 개론, 방지기술, 그리고 상하수도계, 그리고 공정기준과 법규, 이렇게 다섯 과목이 있는데, 자, 개론, 방지기술, 상하수도계획은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산업기사 분들이라면 상하수도계획이 없으니까 개론 먼저, 방지기술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개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방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개론에서 뭘 배우냐면 먼저 물에 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하천이나 호수 같은 수자원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수질을 지표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지 기술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미생물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물리학적인 처리의 원리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론이 바탕이 돼야 뒤에 방지기술 가서 우리가 물리화학적 처리 혹은 생물학 처리를 배울 때 필요한 지식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지기술을 배우려면 개론을 먼저 보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지기술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계획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하수도 계획에서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에 있는 정수처리 과정,
하수처리 과정이 결국에는 방지 기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처리들을 접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수도 계획을 알려면 방지 기술, 침전이 뭔지 혹은 뭐 소독이 뭔지 이런 방지 기술들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계획에 가서 이 방지 기술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과목은 반드시 개론, 그 다음에 방지 기술,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규랑 공정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하고는 크게 연결 없이 외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험치기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산업기사 기출문제까지 풀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기사를 보시는 분은 기사 기출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은 산업기사 기출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두 시험 어느 걸 보시도 공통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규와 공정시험 과목이에요. 이 부분은 기사, 산업기사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여러분이 이제 많은 문제를 봐야 되니까 기사, 산업기사 문제, 법규와 공정시험은 둘 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보통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한 최소 3년에서 한 6년치 정도는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사는 기사 문제,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문제를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같이 봐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언제 해야 될까요? 작업편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고 출제 실험 종류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네, 먼저 원서 접수, 실험 실기를 접수하시는 첫날 9시 시작할 때 바로 빠르고 신속하게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접수하실 때 보면은 필기 먼저 접수를 하는데요. 이제 실험 날짜나 아니면은 장소는 편한 곳 아무데나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작업형 실험을 접수를 하실 때 이제 실험은 일주일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실험은 후반 날짜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는 여러분 아무 때나 하셔도 되지만 첫날, 둘째 날은요 반드시 피하시고 이제 실험 날짜가 웬만하면 셋째 날 이후로 접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수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작업형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고? 자, 작업형 시험은요, 실험 네 가지가 총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총인, 총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그리고 철, 요 네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보시게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시험이 전부 다 출제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9년 1회차다 그러면은요, 그 19년 1회차에는 이 네 가지 실험 중에 딱 두 개만 전국적으로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이 두 개만 나온다 그러면은요, 이제 요 두 개만 나오는지 아시면 요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실험 첫날에 가시면은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첫날이나 둘째 날에 시험을 보시는 분은 반드시 네 가지를 전부 다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셋째 날 이후부터 이제 만약에 접수를 잘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미 첫날, 둘째 날에 시험 보신 분들이 알려줘요. 오늘 뭐뭐 나왔습니다. 총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 요 두 가지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알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래서 후반에다가 이제 실험을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범위가 4개가 아니고 2개가 되니까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원서 접수는요, 실험을, 날짜를 후반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서 접수 빠르게 첫날에 9시부터 해서 실험 접수는 네, 훗날에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작업형 시험 어떻게 출제되고, 네 개 중에 두 개가 출제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출제 실험 종류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첫날에 결정돼요. 첫날에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배우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몇 회 시험에 뭐뭐 출제됩니다라고 공지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지를 보시고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시험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서 접수 첫날에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종료가 결정이 되고 나서 실험을 봐야 되니까 후반에 접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실험 종료는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네요. 네, 다섯 번째 질문. 2018년 3회 시험부터 새로 출제되는 구수령 시험이 궁금합니다. 네, 2018년 3회부터 최근에 이제 작업형 시험에서 구수령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작업형 실험을 하실 때 이제 감독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게 구수령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요 18년 3회 처음 보신 분들은 가이드라인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보셨어요. 근데 이제 실험을 보고 났더니 구수령이 뭐가 나왔냐 봤더니 이제 시료의 보존기간, 그리고 용기, 온도, 그 다음에 보존 방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정시험에서 시료 보존에 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질문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 실험을 하러 가시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흑강도를 찍으러 감독관한테 가서 흑강도 찍고 나면 도장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흑강도 찍으러 가서 감독관 도장 받을 때, 그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BOD의 보존 기간이 며칠이에요? BOD의 보존 용기는 뭔가요? BOD의 보존 온도는 얼마인가요? 보존 용기 뭐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이제 가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대답을 이제 맞게 하면은 구술 점수 3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때 이제 대답을 못하면 3점이 깎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한번 볼까요?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시료의 보존 방법, 보존 용기, 보존 기간에 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숙지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BOD가 나올지, COD가 나올지, 페놀에 관해서 물어볼지, 뭐에 관해서 물어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료의 보존 방법이나 기간, 그 다음에 보존 용기, 온도까지 완전하게 숙지를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배우락 홈페이지 역시 공지사항에 구술 시험에 관련된 요 시료 보존 방법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프린트 하셔서 시험을 보시기 전에 숙지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가산점이 필요해서 네,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무원 시험에 기사랑 산업기사가 네, 공무원 9급 기준으로 해서 가산점 5점이 주어져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받은 공무원 시험 점수에 5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제 요 기사나 자격증,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붙는지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기사랑 산업기사를 동시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기사랑 산업기사는 보시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 과목 차이죠. 기사에만 상하수도 계획이 하나 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준비, 기사 준비를 하시면 산업기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실 때, 필기 원서 접수할 때 둘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팁입니다. 기사랑 산업기사를 둘 다 접수를 하시는데요. 장소를 똑같은 장소로 꼭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보통은 기사 시험이 오전에 보거든요. 그래야 동일한 장소에서 오후에 이제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팁, 기사랑 산업기사를 동시에 시험 접수하되 동일한 장소로 접수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사나 산업기사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합격할 수 있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 둘 다 접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이 언제 시험을 보나요? 6월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요 6월 시험 이전까지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이 가산점 인정이 돼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수질환경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은 이제 총 기사 4회 시험 중에서 1, 2, 3회를 보죠. 자, 그래서 보통은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그죠? 준비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시고 공부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산점을 따시죠. 그죠? 그래서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 둘 다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3회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게 자격증을 꼭 합격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은요, 이게 1회나 2회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불안해요. 시험도 다가오는데, 공무원 시험도 다가오는데 자격증 시험도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게 시험이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둘 다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충분히 미리 3회 이전에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한다, 가산점을 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3회에서 떨어졌다 하시면은요, 이제 1회 정도는 괜찮지만 2회까지 이렇게 가산점을 받으려고 자격증 시험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다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본 시험을 망칩니다. 이 가산점 점수가 5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이 5점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더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일단 미리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를 하셔서 빨리 합격하신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기사와 산업기사 둘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3회를 놓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을 기억을 하세요. 대신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전체 공무원 합격을 생각할 때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목적이시라면은 여러분 자격증은 미리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사와 산업기사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팁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늦었다 하시면 과감하게 자격증은 버리시고 네, 본 시험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점수를 5점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질문으로 이제 그리고 답변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사항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그럼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